오늘은 가난한 사람은 왜 가난할까?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책은 부의 추월차상이고요. 너무나 유명한 책이라 다 아시는 책이죠. 그래서 MJ 드마코가 쓴 부의 추월차상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이 왜 가난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이유는 이 질문만 물어보면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부자와 빈자를 가른다고 MJ 드마코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가난한 사람들의 대답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 책에서는 이 가난한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들이라 부르지 않고 인도 여행자라고 부릅니다. 인도 여행자라는 것은 우리가 뭐 인디아, 뭐 그러니까 중국, 뭐 인도 이렇게 국가 이름이 아니고요. 차도, 도로, 인도할 때 그 인도입니다. 걸어 다니는 사람들인 거죠. 이 걸어서 다닌다는 것은 속도가 그런 거 늦잖아요. 그래서 부자가 되는 그 길, 부자가 되는 목적지까지 굉장히 속도가 느린 속도로 가는 사람들을 인도 여행자라고 이 책에서는 비유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인도를 걷는 사람들은 대체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인도 여행자들에게는 재무적인 목적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한 달에 뭐 100만 원을 벌겠다, 뭐 1년 동안에 3천만 원을 모아보겠다, 10년 안에 10억을 벌겠다, 이런 재무적인 목적지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들에게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이 계획이에요. 계획이 없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여분의 돈이 생기면은 즉시 그냥 써버립니다.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의 노예가 됩니다. 라이프 스타일의 노예가 된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고, 뭐 브런치를 호텔에 가서 미슐랭 스타를 받은 그 고급 레스토랑에서 브런치를 즐기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 이런 걸 우리가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라이프 스타일의 노예가 된다고 합니다. 인도를 걷는 사람들은. 왜? 재무적인 계획이나 재무적인 목적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돈을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써버리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생활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계속 노예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라이프 스타일의 노예가 된다고 MJ 드마코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인도를 걷는 사람들은 꽤 괜찮은 연봉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장난감, 여기 장난감을 하겠지만 여기 명품 같은 게 되겠죠? 이런 것들을 막 사들이기도 하지만 정작 모아둔 돈이나 은퇴 계획은 없습니다. 모아둔 돈이나 은퇴 계획, 내가 뭐 몇 살에 은퇴해서 뭘 하겠다, 혹은 은퇴를 하고 나서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얼마를 모아야지, 이런 은퇴 계획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없을까요? 이들은 사고방식이 부자들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인도 여행자들의 사고방식은 과연 어떨까요? 첫 번째는 부채에 대한 인식입니다. 이 인도 여행자들은 부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신용거래는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신용카드라든지 자동차 할부금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내가 월급이 적지 않아도 고급 자동차를 탈 수 있고 또 명품 같은 좋은 물건들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현재를 즐길 수 있고 굉장히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사고 싶은 게 있으면은 지금 당장 사버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인도 여행자들의 사고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시간에 대한 인식인데 이들은 시간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내일이 오지 않을 것처럼 돈을 씁니다. 며칠 안에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돈을 모아서 내가 뭘 할 생각이 없는 거죠. 뭐 내일 죽을 수도 있잖아. 우리가 사실 삶이라는 게 굉장히 막연하고 사실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 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즐기고 지금 내가 행복한 거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돈을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일이 오지 않을 것처럼 돈을 쓰기 때문에 내일이 없는 거죠, 진짜. 세 번째는 교육에 대한 인식인데 이들은 교육에 대해서 졸업과 동시에 공부하는 담을 쌓습니다. 그러니까 졸업과 동시에 책을 보지 않는 거예요. 전혀 뭐 성장할 여지가 이제 없어지는 거죠. 네 번째는 돈에 대한 인식인데 돈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랑할 게 있으면 자랑해야지 뭐하러 만일 대비해. 나는 돈을 벌면 다 써버리지만 내야 할 돈은 제때 내는 거라고. 그게 바로 책임감 있는 행동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돈을 비록 다 쓰긴 하지만 내가 써야 될 곳, 내야 할 돈은 다 내고 또 돈이라는 것은 내가 뭐 다른 사람 밥 사주고 다른 사람한테 내가 뭘 자랑할 때 이럴 때 쓸 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뭔가 저축할 여력이 없는 거죠. 다섯 번째는 주요 수입원입니다. 주요 수입원은 돈만 많으면 어디든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 내 목적은 현재를 즐길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즐길 수 있는 돈만 있으면은 뭐든지 상관없기 때문에 돈만 많이 준다고 하면 어떤 일이든 어떤 직업이든 가리지 않고 하려고 합니다. 왜?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니까. 실제로 돈이면 다 되는 세상에 살고 있고 돈으로 다 하고 살고 있죠. 다만 미래가 준비 안 될 뿐이죠. 여섯 번째, 부를 늘리는 주요 전략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뭐 전략이 없는 건데 도박도 하고 복권도 사고 보험회사에 걸어둔 소송도 있는데 이런 것이 뭐 부를 늘리는 주요 전략인가? 그러니까 부를 늘리겠다는 계획이나 전략이 아예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도박, 복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인도 여행자들은 부를 늘리는 주요 전략이 아예 없다. 일곱 번째는 부에 대한 인식인데 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실컷 누리다 죽는 사람이 바로 승자라고 생각합니다. 실컷 누리다 죽는 사람. 그러니까 뭐 자린고비처럼 뭐 아끼고 덜 쓰고 해가지고 뭐 정말 내가 현재를 막 희생하고 뭐 너무 미래를 사는 거이 이런 걸 굉장히 싫어하는 거죠. 물론 그런 게꼭 바람직한 삶은 아닙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이 인도 여행자들은 지금 누리고 사는 사람들, 지금 맛있는 거 먹고 지금 좋은 차 타고 지금 최대한 누리는 사람이 결국엔 삶의 승자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삶을 누리기 위해서 돈을 써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돈은 그렇게 쓸때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덟 번째는 부의 방정식인데. 부를 어떻게 늘리느냐?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의 방정식이 이렇습니다. 부란 것은 내 수입 플러스 빚이다. 내 수입 플러스 빚. 내 월급에다가 뭐 신용카드 결제. 이런 게다 빚이죠? 이런 걸 합친 게 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당연히 이제 부가 추측될 수가 없죠. 그쵸? 아홉 번째는 목적지인데, 목적지에 대해서는 전혀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지만, 이 인도 여행자들은 재무적 목적지, 지금 목표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는 오늘에 충실하고 내일 때는 신경 쓰지 않는다. 근데 무슨 목적지를 자꾸 물어보느냐? 난 목적지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도 여행자들은 목적지가 없다. 열 번째, 책임감과 통제력인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한테는 온갖 나쁜 일이 다 생겨. 저 사람 때문에 일이 안 풀려. 나는 피해자야.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그러니까 자신에게 벌어진 불행한 일들, 자신에게 벌어진 뭐 나쁜 일들, 안 좋은 결과들이 전부 다내 책임이 아니에요. 전부 다른 사람 탓을 하거나 다른 사람 책임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괜히 내가 운이 나빠서 내가 괜히 뭐 운수가 나빠서 이런 일이 생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다 내가 한 행동, 내가 한 말에 의해서 생기는 건데 불구하고 이 인도 여행자들은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 때문에, 이 직장 상사 때문에, 이 동료 때문에, 이 가족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내 주위에 많아서 일이 안 풀린다. 나쁜 일이나 나쁜 일은 나는 다 생기고 있다. 나는 원래 운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피해자다. 이런 피해의식이 많은 거죠. 그래서 정말 책임감과 통제력이 전혀 없다. 뭔가 삶을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거죠. 왜 다, 다른 사람 탓을 다 하니까. 이런 일들이 모두 다른 사람 때문에 생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삶에 대한 통제력이 내가 쥐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다른 사람이나 우연적인 요소에 다 통제를 넘겨준 거죠, 결국은. 그래서 인도 여행자들은 책임감과 통제력이 없다. 11번째는 삶에 대한 인식인데 삶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을 살고 내일은 개나 줘버려. 인생은 한 달을 내다보기에도 너무 짧아. 인생은 영원하지 않아. 젊음은 한때야. 나는 언젠간 크게 한탕할 거거든. 그리고 과거에 대한민국에서 몇년 전만 하더라도 지금 뭐 주식, 뭐 부동산 엄청 하잖아요. 근데 불과 몇년 전만 하더라도 욜로라고 해가지고 오늘만 사는 사람 넘치지 않습니다. 탕진잼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했고 오늘 쓴 사람 오늘 잘 즐긴 사람이 승자라는 생각이 굉장히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았습니다. 결국 인도 여행자의 사고방식과 똑같은 거죠. 오늘을 살고 내일은 개나 줘버려. 내일은 없다는 얘기죠. 인생은 한 달을 내다보기 너무 짧다. 영원하지 않다. 젊음은 한때야. 난 즐길래 지금. 우리 지금 즐기자. 젊음에 개고생해서 돈 모으면 뭐해? 이건 패자의 삶이지. 불행한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욜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인도 여행자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런 삶을 살면 당연히 미래에 뭔가 안정적인 부라든지 안정적인 라이프스타일, 내 자유를 당연히 얻을 수 없게 되겠죠. 이 인도위의 삶, 인도 여행자들의 삶은 결국 가난을 끌어당깁니다. 여러분들이 11가지 질문들을 통해서 답변을 보셨겠지만 결국 인도 여행자들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면은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저축이라는 게 없고 재무적인 목표치가 없고 재무적인 목적이 없는데 무슨 돈을 모으고 어떻게 뭐 미래를 계획하겠습니까? 오로지 오늘만 보는 삶이죠. 오늘만 어떻게 잘 살아보는, 오늘만 넘겨보는, 어떻게 오늘만 잘 때우는 삶을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삶을 평생 벗어날 수 없다. 그러면은 인도를 벗어나는 첫 번째 단계는 뭐가 있을까요? 이 MJ 드마크로 인도를 벗어나기 위해서, 인도 여행자의 삶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지금 인도 위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인도에 서 있다는 걸 깨닫고 이 인도를 계속 걸어나가면은 결국 나는 가난으로 가는구나 라는 걸 깨달아야지만 삶에 뭔가 변화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 여행자를
뭐 살아가고 계신 분이 있다면은 이 영상을 보시거나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일단 내가 인도 여행자가 아닌지 긴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맞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이제 나는 인도 여행자를 해서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인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계속 인도를 걸어나가면서 욜로 인도에서 막 춤추면서 걸어다니는 거죠. 근데 그 춤추면서 걸어간 신나게 걸어간 길이 결국에는 가난의 길이었다. 가난으로 가는 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의 추월차선이라는 책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은 왜 가난할까? 인도 여행자의 삶을 함께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부의 추월차선 책에는 인도 여행자 말고 이제 서행차선 여행자 그리고 추월차선 여행자가 있습니다. 제가 다음 영상에서 서행차선, 그 다음 영상에서는 추월차선 여행자를 설명해 드릴 건데 그 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과 생각이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바꾸고 어떻게 행동 바꿔야겠는지 한번 깨우치신다면은 아마 훨씬 더 빠르게 경제적 자유,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